안녕하십니까. 지열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콜드윙의 랜딩 기어를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새로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도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바이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바이크이고, 테스트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랜딩 기어는 기존에 달았던 것을 탈거한 상태이고요. 기존 것을 이렇게 보면은 오토 휴즈가 달려 있고, 그리고 파워 잭, 그리고 이것은 랜딩 기어 리미터 센서 배선입니다. 랜딩 기어 한쪽은 랜딩 기어가 내려왔을 때, 한쪽은 랜딩 기어 올라갔을 때를 감지해 가지고 동작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인데, 초기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부품들이 다 웨이브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신형 시스템에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모듈화 시켜서 모든 것들을 다 안쪽으로 내장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교체를 못했는데 이번에 교체를 해서 신 시스템을 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LX 랜딩 시스템은 총세 가지 파츠로 분류가 됩니다. 컨트롤 박스와 연하는 스위치. 스위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핸들 그립에 그냥 같이 동작을 하도록 이번에는 제작을 했습니다. 악셀을 당겨도 뭐 크게 방해를 주지 않고, 핸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방법을 무엇이 하던 중에 아무래도 브라켓이라든가 이런 스위치 박스 부분에 달게 되면은 보기도 썩 좋지 않고, 이게 옛날 구형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분들께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고민 하던 끝에 찾아낸 방법이, 이와 같이 스위치를 핸들과 같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사용 중에 걸리는 것도 없고 바로바로 스위치를 동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바이크에 스위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치를 하게 되면 스위치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치가 됩니다. 타이로 묶어주고 베스만 빼서 컨트롤 박스 잭에 보이면 스위치 잭이 있습니다. 거기에 꽂아만 두면 됩니다. 다음은 브라켓입니다. 랜딩 기어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바이크 종류에 따라서 랜딩 기어와 차체가 결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브라켓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브라켓에 따라서 랜딩 기어가 바뀐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안쪽에 이와 같이 발판을 떼내고 그 자리에 브라켓을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브라켓을 조립한 다음에 랜딩 기어만 조립하면은 일단 랜딩 기어 작업은 끝나고, 그리고 기존 발판은 위쪽에다가 이식을 할수 있도록 골딩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볼트 풀고 두개 풀고 다시 조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랜딩 기어 설치는 끝이 납니다. 잭 같은 경우 새로 개발이 되었는데 이중으로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클립 형태로 하게 되면은 번거롭고 복잡해져서 오링을 써가지고 잭을 꽂고 난 다음에 한번더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주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리미트 센서입니다. 리미트 센서. 이 리미트 센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랜딩 기어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위치를 감지해서 랜딩 기어가 정지하도록, 스위치를 누르고 있어도 정지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앞쪽, 뒤쪽에 하나, 보시면 앞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 리미트 센서를 예전 같은 경우는 한번 고정을 해두면은 풀지 않는 이상 조정을 할수 없습니다. 리미트 센서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랜딩 기어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위치를 조정해줌으로써 랜딩 기어 올라가는 정도를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존 방식들은 이런 기능이었기 때문에 랜딩 기어가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고정으로 좀 쳐져 있어도 밑으로 내려와 있어도 더 이상 올리지를 못하고 그대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방법을 씀으로써 그런 것들을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브리스가 약간 좀 낮았습니다만 수동키입니다. 수동키고요. 수동키로 돌려서 비상시에는 랜딩기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위로 올라와서 컨트롤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박스는 양쪽으로 좌우측으로 가는 랜딩기어 잭이 있는데 잭도 좀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하게 꽂기만 하면 되는데 꽂은 후에는 잘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잘 빠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파워 잭 그리고 스위치 선에서 스위치 선에 잭이 아니 잭의 선이 4개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ACC로 가는 선입니다. 홀딩에는 AB 휴지들과 그리고 이렇게 휴즈 박스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위쪽은 AC 키를 돌렸을 때 전기가 들어오는 ACC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입니다. 배선 연결 방법은 배터리 마이너스와 배터리 플러스에 파워 잭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ACC를 플러스에 연결을 해주면은 배선 작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랜딩 기어 설치는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새로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시스템에는 리미트 센서를 조절을 할수 있게끔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리미트 센서 조절 정도에 따라서 랜딩 기어가 펴지고 제피는 정도를 자유자재로 바이크에 따라서 브라켓을 조절하지 않고도 랜딩 기어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가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는데 기존 방식은 랜딩 기어 스위치를 사용해서 랜딩 기어를 동작하고서라도 리미트가 작동한 후에도 그 관성에 의해서 랜딩 기어 앞쪽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잡기 위해서는 모터 같은 경우에 전자 브레이크를 달아서 관성이 생기지 않고 바로 전기를 할수 있도록 전자 브레이크를 외부적으로 장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와 같은 랜딩 기어에 쓸수 있는 그런 전자 브레이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개발한 방법은 컨트롤 박스에서 전자 브레이크 없이 곧바로 랜딩 기어 신호가 스위치 신호가 끝났을 때 바로 모터가 제자리에서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뭐그 원리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전자 브레이크도 없이 랜딩 기어가 스위치를 놓은 순간 바로 더 이상 관성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고 멈추기 때문에 센서의 고장이라든가 또 센서의 위치 변동이라든가 그리고 기어의 가부하
그리고 모토의 가바 등을 위헌의 방지를 해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랜딩기어가 동작하는 것을 시그널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연초에 그것을 시연해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배선이 뭐 간단할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선 하나하나를 찾아서 그 회로에 맞게끔 하는 방법은 그렇게 녹록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 작업만 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걸립니다. 그것을 굉장히 쉽게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 나온 컨트롤 박스는 랜딩 기어가 동작하고 있는 것을 컨트롤 박스에 자체적으로 표시가 되도록 해드렸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를 돌리면은 이와 같이 컨트롤 박스의 전기가 인가되었다는 것. 이 상태에서는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면은 컨트롤 박스 내에서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니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스위치를 동작하게 되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노란색 불은 랜딩 기어가 랜딩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녹색 불은 랜딩 기어가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측에 별도로 랜딩 기어로 동작 상태를 이 컨트롤 박스에서 그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나서 테스트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쓸 방법이고요.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은 포트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측과 좌측에 랜딩 기어의 동작 표시를 포트를 외부로 해서 표시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원하신다면은 신호를 따서 앞쪽에서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랜딩기어 동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표시만 가지고 랜딩기어 이상 유무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녹색 불은 랜딩기어 동작, 노란 불은 랜딩기어가 동작이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 녹색 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은 리미터 센서가 고장이 났다거나 랜딩 기어가 다 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중간에 걸쳐 있다는 겁니다. 랜딩 기어가 완전히 리미터 센서가 세팅되어 있는 곳까지 와서 정지를 하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것만 보고도 랜딩 기어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단숨에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본인이 포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포트를 따서 다이를 해서 앞쪽으로 이처럼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저희가 제공하는 별도 시그널 표시창을 구입하셔서 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랜딩기어 동작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좀더 편하게 랜딩기어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새로운 GLX 시스템 설명과 그리고 랜딩기어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